하나님을 아는 것,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의 삶의 명철이 시작된다. 여러분, 이 수련회가 그런 하나님을, 예수님을,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그리고 K-POP 박물관이 있어요. 거기 막 홀로그램 있고 엄청 멋있거든요. 이때는 버스랑 택시 하겠어요. 그리고 준비물 I'm INTP. We think garbage 만들 거야. 실패하면 빛 엄청 많이 지네. Space Rescue Area를 만들 거예요. Space 우주 휴게소를 만드는 거죠. 네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언젠가 필요할 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. 그래서 간구한다 그러죠. 이제 어려운 말로 간구한다 그러는 거.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거는 맨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능맨들이 예능맨. 좋은 대학 가가지고 여러분이 바라던 꿈을 다 이루고 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다림줄을 댔는데 이거 위험하다 무너진다라고 평가하시면 못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곳에서 목사님이 처음에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처음에는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. 여러분 지금 건물을 쌓고 있잖아요. 보세요. 자, 여러분이 기도 제목 적었던 거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기도 제목 적었죠? 그거를 지금 여기에 태웠어요. 자, 이거 꺼내서 다시 볼 수 있는 사람. 저요. 저요. 자, 이게 도말이에요.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. 그 누구도 꺼내서 이거 다시 읽을 수 없게 하신 거예요.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. 기초가 말씀이잖아요. 그리고 우리 말씀이 그 예수님, 그러니까
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거를 여기 이렇게 한 거고요. 우리 말씀을 그리고 여기 말씀이 기초니까 기둥 기둥.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.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기둥을 만들었고요. 그리고